자, 이번엔 7과 수일치 봅시다. 7과 수일치. 자, 수일치 문제는 우리가 기본 문법 내용이 뭐냐? 굉장히 간단한 건데, 보세요. 우리가 주어가 단수 주어야. 그러면 동사는 뭘 써야 돼요? 당연히 단수 동사를 써야죠. 근데 단수 동사라는 건 어떻게 생겼지? 일반 동사면? 이렇게 붙었죠.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주어가 이번에 복수면 어떻게? 주어가 복수면 당연히 복수 동사를 쓰겠죠? 그럼 복수 동사는 어떻게 생겼는데? S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요거 안 붙어 있다고 했지. 이게 기본 개념이야, 일단. 근데 수일치 개념이 왜 나왔냐 이거야. 자, 이거 어렵지 않았죠? 다 적었죠? 그다음 봐봐요. 이거 지울게 이제. 그럼 보면 이 문장 보시자고. 자, 조금 크게 볼게요. 보세요, 이 문장. 자,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한테 자, 동사를 찾아보세요라고 하잖아. 동사 어디 있어요? 이건 어렵지 않아. 이건 잘 찾거든. 근데 봐봐요. 주어가 어디 있나요라고 물어보잖아요. 봐봐. 주어가 어디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얘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있어요. 사컬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예요? 라고 배운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걸 주어라고 한다고 해봐. 이거 맞아요? 수일치가? 벌써 틀렸죠? 틀렸잖아. 그러면 주어가 다시 물어봐서, 어딘가요? 그러면, 전부 다예요! 이래, 이제. 그럼 전부 다면 주어랑 동사랑 수일치 어떻게 시킬 건데? 그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주어랑 동사는 한 단어씩이야. 물론 동사 앞에서 끊었을 때 여기가 주어 자리인 건 맞아. 자리야. 주어 자리에 온 단어들 중에 주어는 딱한 단어입니다. 그런 주어를 다시 찾으란 얘기입니다. 누굴까요? 하프처럼 보여요, 이제? 얘가 주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야. 자, 그럼 쌤이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이걸 외우셔야 돼요. 지금 쌤 써드리는 거. All, some, any, half, percent, most, the rest. 영어로 분수 만드는 표현. 자, majority, 대다수란 뜻이에요. most는 대부분의 해석하죠. The rest는 나머지, 뭐뭐의 나머지. 분수는 어떻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3분의 1은 영어로 어떻게 만드나요? A third 이렇게 만들죠. 이게 서수야, 기수야? 이게 기수고요. 이게 서수예요. 그럼 어 대신에 원 써도 돼, 안 돼? 되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엔 3분의 2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요거 어떻게 만들어요? 2 third 한 다음에 s 붙어야 돼요. 이게 분수야. 영어로 만드는 분수. 이해됐니? 한번더 해볼게요. 5분의 1은 어떻게 할까? A fifth. 그치? 서수해야 되니까. 이게 5분의 1이야. 됐지? 자, 그러면 이런 분수가 나오면 특징이 뭐냐 이거야. 보세요. 얘네들은 요 뒤에 오브가 붙을 거거든? 그러면 오브 뒤에 명사가 올, 전치사니까 이 뒤에 명사 올거 아니니? 이 명사가요. 이 명사가 주어예요. 얘네들이 주어가 아니고 얘가 주어란 말이야. 그러면 동사의 단수 복수는 어디에 맞춰야겠어요? 여기에 맞추는 거야. 얘하고. 수문 문제는 물론 여기 나오겠죠, 문제로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어를 찾을 때뭐 조심해야 돼? All, some, any, half, percent, most, the rest, 분수, majority가 나오면 얘네들 주어라고 보지 마시고, 누가 주어다? 전치사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다.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보면, 지금 여기 half가 나왔단 말이지. 우리 배웠던 것 중에 뭐가 나왔냐면 얘가 나왔다고, 그지? 그럼 얘가 나왔으니까 누가 주어란 얘기예요? 오브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주어니? 오브 뒤에 있는 주어인 더 보이즈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가 나올 때 where에 s가 붙어서 나오는 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단 얘기예요. 자, 이게 수유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와. 이 형태가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요 100% 수유치 단수복수 문제라는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주어를 잘 찾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야. 그러면 half of the boys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거 여기까지만 해봐. 소년들의 반이지. 그지? 근데 보세요. 끊었어요. 무슨 구야 이거? 전치사구잖아. 전치사구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지? 어디 어디에 있는 이라서 하라고 했고 주어 수식한다고 했죠. 그럼 보니까 그의 축구팀에 있는 소년들 절반이 이거죠. 절반이 wear those shoes. 그 신발을 신는다. 여기에 wear s 안 붙는 이유 알겠죠?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장도 보시면 이번에 뭐가 나왔어요? all of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all 어디 있어요? 이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아까 half 나왔었고. all 나와도 어떻게 해석한다? 누가 주어다? 전치사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다 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주어가 되겠어요? The paintings가 주어가 되는 건데 자, 잘 보세요. of 다음에 명사가 왔으면 당연히 끊어놓고 동사가 나올 자리인 거야. 맞지? 볼게요. 동사 왔나? 안 왔나? 왔어? 안 왔어? 왔죠? 왔잖아요. 이건 고마운 거야. 그럼 all of the paintings were sold. 나왔죠? 지금 동사가 이렇게 동사인 건 알지? 수동태요. 그래도 비동사가 올 때는 단수 복수를 맞춰야 된단 말이지. 그럼 이 자리 누가 오면 틀리겠어요? 만약에 was sold 나오면 이건 틀린다는 얘기야. 지금 쌤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조금 더 헷갈리게 만들어 볼게요. All of the paintings we drew yesterday was sold in a day. 자, 이렇게 쌤 문장을 조금 바꿨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예요. all of가 나오면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동사가 바로 왔나요? 바로 안 왔죠. 바로 놓고 뭐가 붙었냐면 이렇게 주동이 왔단 말이지. 그럼 뭐 해야 돼요? 이렇게 수식한다는 거 배웠지? 그럼 어떤 그림이 돼? 우리가 어제 그렸던 그림이 되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는 무슨 절이기 때문에 무슨 절이라고 배웠어요? 형용사절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은 관계사절이니까 맞죠? 못 간 데 생겼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버려진다고. 그럼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죠? 자, 이제 확인해봐. 맞나 틀리나? 틀렸죠? 항상 비동사는 무조건 주어랑 단수 복수 맞춰야 돼. 그럼 주어가 단수였어? 복수였어? 복수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was가 아니라 뭘로 써야겠어요? was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문제가. 기본 개념은 이게 맞는데 우리가 주어가 수식을 받아서 길어질 수 있다는 거 배운 적 있잖아. 기억해봐. 쌤이 너희들한테 이 명사가 수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는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하나가 뭐였어요? 분사. 두 번째는 관계사절.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주어가 분사나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서 더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더 길어지면 주어랑 동사랑 더 멀리 떨어져 있게 되겠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어는 한 단어, 동사 한 단어란 말이야. 이거 잘 찾아내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all of the paintings니까 모든 그림들이 in a day니까 어떻게 하루 만에야 이게 하루 만에 팔렸다. 인이란 단어 뒤에 시간 나오면요 뭐뭐 안에 뭐뭐 이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in a day니까 하루 안에 하루 이내의 뜻이겠죠. 요 이해됐나? 아, 오케이.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밑에 표는요. 우리가 방금 했던 내용들의 연장선상이에요. 이게 쭈루룩 뭔가 나왔죠?
방금 얘기했던 것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연습해 봅시다. 이번에도 썸이 나왔어요. 썸이 나왔으니까 누가 주어야? 오브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다. 그럼 members가 주어 아니에요. 그죠? 동사 어디 있어요? don't want인데 수일치 해야죠. 맞았어? 틀렸어? 맞았죠? 만약 이렇게 넘틀, 어떻게 넘틀리겠어요? 그렇지. 여기에 만약에 doesn't 나왔으면 이건 틀렸었겠지. 이해되시죠? 수일치 맞추자. 이번에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half 왔죠? 누가 주어예요? 오브 뒤에 있는 머니가 주어인데. 자, 머니는 살 수 있냐, 살 수 없냐? 살 수 없죠? 불가산 명사죠? 불가산 명사는 무슨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써주시고. 불가산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자, 지금 내가 써드리는 거 있죠? Information, Furniture, Advice, Equipment, Clothing. 자, 얘네들은 다 뭡니까? 그렇지, 불가산 명사들이죠.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들. 자, 정보, 가구, 충고조언, 장비, 옷, 의류. 그죠? 그 다음에 baggage, luggage 같은 말이죠. 수화물.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뭐다? 불가산 명사다. 돈, 시간, 물, 빵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건 뺏게 다 아니까. 자, 그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information이에요. 굉장히 잘 나와요. equipment도 잘 나오기도 하고요. 자, 얘네들은 불가산 명사입니다. 알겠죠? 그럼 살 수 없는 불가산 명사지만 우리가 무슨 취급할 거다? 단수 취급할 거다.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동사 어떻게 나왔나? was 썼죠? were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다 적었죠? 자, 이번에 이 문장에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배운 겁니다. 자, be used to 표현 보이죠? 우리가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쓸지 동명사 ing를 쓸지 어떻게 풀자고 했죠? 주어 보고 풀자고 했습니다. 주어 보세요. 사람이요? 사물이에요? 주어가 사물이죠? 그럼 얘기해 보자. 주어가 사물일 때 이 사물의 짝꿍은 누구라고 했지? 동사 원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했나요? 주어가 뭐뭐 하는데 쓰이다, 사용되다 이거였죠. 그래서 half of the money, 그 돈의 절반이 뭐 하는데? To treat patient. 환자를 치료하는데 쓰였다. 사용되었다. 됐죠? 그래서 사물의 짝꿍은 동사원형이다. 까지도 알아야죠. 다 적었나요? 자. 분수는 아까 얘기 말씀드렸죠? 책에도 나오는데, 자, 보세요. 분수를 표현할 때 분자는 기수. 분모는 서수. 색칠. 그리고 분자가 2가 넘어가면 분모에다가 S를 붙이더라. 아까 우리 연습해봤습니다. 해봤죠? 아. 자, 이번엔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지? 주의해야 될 것들 중에 우리가 색칠을 먼저 해놓을게요. 이거, the number of, 그리고 a number of, 색칠해주세요. 자, 하나하나 우리 좀 정리를 해볼 거니까 좀 필기를 따로 좀 붙여서 합시다. 필기할 공간을 좀 따로 만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the number,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건데 the number of 하고 a number of 하고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the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보세요. the가 붙어 있으면 얘가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어예요. 그런데 a로 시작하고 of로 끝나는 거 있죠? 얘는 통째로 형용사다라고 보세요. 그럼 보세요. 통째로 형용사인데 이렇게 통째로 형용사잖아. 그럼 주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그럼 봐봐 이제. 얘도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요. 근데 정확히는 복수가산명사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일 때 쓰는 게 넘버거든. 복수가산명사예요. 정확히는. 자, 얘도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올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복수 가산 명사입니다. 정확히는. 자,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얘는 주어가 누구냐 이거야. 형용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명사를 수식하겠죠. 그럼 얘가 주어예요. 다르죠? 자, 해석도 다를 건데 얘는 해석 어떻게 할 거냐? 뭐뭐의 수라고 해석할 거예요. 얘는 많은인데 그냥 수많은, 많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니은으로 끝났죠. 형용사니까. 그래서 이 뒤에 붙어 있는 명사가 주어인 거예요. 복수명사가. 그러면 수일치 시켜보자 이거야. 응? 얘는 주어가 보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S 안 붙어 있죠? 명사 S 안 붙어 있죠? 그럼 주어가 단수겠어, 복수겠어? 단수겠지. 그럼 주어가 단수네? 동사는요? 단수 동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요? 주어가 복수네요? 복수 동사 써야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뒤에 복수 동사가 와요. 이렇게요.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된다. 이해됐죠? 다시 한번 얘는 뭐뭐의 수, 얘는 많은, 수많은 명사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여러분 책에서 한번 보자. 예문 있죠? 예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예문 가지고 봐보면 number of가 나왔어요. 쌤이 아까 뭐라고 했죠? A로 시작하고 of로 끝나는 건 통째로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거다. 그럼 얘가 주어란 말이에요. 그치? 얘는 통째로 형용사라고 얘기한 거야 아까? 그쵸? 그럼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enjoy에 s가 안 붙어 있죠. 여기 s 붙으면 틀리겠지. 해석은요? 많은 학생들이가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도 보세요. 이번엔 the number of 같잖아요? the가 붙어 있으면 누가 주어다? number가 주어다.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동사 보세요. is increasing인데 동사 이렇게 쭉 다 동사겠지만 비동사 맞잖아요. 그죠? is 쓴 거 맞아 틀려? 맞았죠? are 쓰면 틀리겠네. 그지? 자, 그래서 the number of guests니까 손님들의 숫자가, 손님들의 수가 라고 돼 있고 지금 guest 보세요. s 붙어 있죠? 복수, 가산, 명사니까요. 이게 복수, 가산, 명사예요. 그러면 a number나 the number 말고 복수, 가산, 명사 말고 이건 수의 개념이잖아. 셀 수 있는. 그러면 양의 개념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양의 개념일 때는요. 뭘 쓰냐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양의 개념일 때는 deal을 써요. 그래서 the deal of 혹은 a deal of를 써요. 단어만 바뀌었을 뿐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뭐가 다르냐면 얘네들은 여러분들한테 봤을 때는 보세요. 분명 단수 명사가 왔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나오는 명사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들이 온 거거든. 불가산 명사는 무슨 취급한다고? 당연히 S가 안 붙겠죠? 셀 수 없으니까. 그럼 누가 주어냐 이거야 이것도? 그럼 누가 주어죠? 더가 붙었을 때는 얘가 주어고요. 여기서 누가 주어예요? 얘가 주어인 거예요. 그럼 주어도 표시해봐 이렇게. 근데 동사가 어떻게 되죠 이제? 단수 동사 오겠죠. 딜에 S 안 붙어있는데. 그지? 얘도. 어차피 단수 취급이니까 이렇게 오겠죠. 다르죠? 자, 이건 학교에서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number는 우리가 무슨 개념일 때? 셀 수 있는 가산 명사일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복수, 가산, 명사. deal 대신에 amount 쓰기도 해요. amount도 양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자, 요건 된 거지. 자, 이번엔 두 번째 거 확인해 보자. 자, 요 문장, each country has 이 문장 있죠? 요거 가지고 할 건데, 요거 한번 적어 봅시다. 이것도.
여기다 조금 더 써드릴게요. 아까처럼. 우리가 이치도 공부를 좀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치는 어떻게 공부할 건?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미리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이치는 이렇게 단수 명사를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치 내버리는 단수 취급한다 말을 들어본 적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형용사예요. 그러면 요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오죠. 여러분들이 요 그림이 됐을 때 똑같은 표현을 every라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each나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를 쓴다 이렇게 배운 거고 해석은 뭐죠? 둘 다? 모든이죠. 이건 각각이 아니에요. 모든. 그러면 each는 어떻게 해석하냐? 봐봐. 이건 모든이 맞고요. 이건 모든이 맞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 각각의 뭐뭐들. 봐봐요. 봐봐요. 해석이 분명 각각의죠. 각각의인데 단수명사 오지만 해석은 복수처럼 해석해요. 각각의 뭐뭐들 이렇게 해석하거든? 일단 요 뒤에 단수명사 온다라는 거 첫 번째 확인해야 될 포인트고 주어가 단수죠? 그러니까 동사도 뭐가 오겠다? 단수동사 온다 이렇게요. 근데 쌤이 하나 모양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치 다음에 오브가 붙을 때가 있어요. 아까는 오브 안 붙었죠? 오브가 붙게 되면 이 뒤에 복수가산명사가 와요. 복수명사가 와요. 이렇게. 근데 누가 주어냐? 얘가 주어입니다.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 뭐뭐의 각자가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아까는 형용사였죠? 이번엔 봐봐. 주어자리에 왔고 봐봐. 주어자리에 왔고 혼자 단독으로 쓰였지? 이게 대명사야. 그래서 대명사 이치예요. 형용사 이치고요. 품사 달랐죠? 그러면 주어가 이치인데 단수일까 복수일까? 단수야. 여러분들이 이치는 단수 취급한단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거야. 그럼 주어가 단수니까 무슨 동사 쓰겠어요? 단수 동사 쓴다는 얘기겠죠. 그럼 보세요. 이치가 나올 때는 동사는 동일해. 그치? 그쵸?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어디냐? 여기에요. 지금 보시면 each of 뒤에는 봐봐 동사를 문제 낼 수도 있지. 이걸 낼 수도 있는데 가끔 선생님들 어딜 내시는 경향이 있냐면 여길 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얘가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단수 명사를 써서 오답으로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잘 나와. 선생님들이 한정판 온 데가 여기야. 그래서 each of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복수 가산 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야 봐봐. 뭐뭐의 각자가 뜻이라고 했잖아. 여러 명 각자가 이렇게 돼야지. 예를 들면 보세요. each of you 하면 이거 너 한 명이니 여러분들이겠니? 여러분들 각자가가 돼요. 여러 명이 돼야지. 이렇게. 그렇죠? 한 명 가지고 너 각자가 이렇게 해? 말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우리 유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가 되고 얘가 주어가 된다고요. 그래도 동사는 뭘 쓰겠어요? 단수 동사를 쓰겠죠. 그럼 변함이 없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말했잖아요. each of 다음에 나오는 문제를 낼 때는 동사를 가지고 내는 경향도 있겠지만 of 뒤에 단수 명사 오냐 복수 명사 오냐 이걸 내는 선생님들이 꽤 많다고. 그 위에 거는요? 이건 어렵지 않았어. 이건 동사 갖고 내요. 그치? 그럼 만약 내가 선생님이라면 여러분들 중3이잖아요. 그쵸? 내가 선생님이라면 두 번째 거 냅니다. 이거 내요. 나 같으면. 그래서 조심하자. 두 군데 조심하자. 이거 해결됐죠? 이해되셨죠? 그럼 문법에서 확인해 보자 이거야. 여러분 예문에서 확인해 봅시다. 예문에서 확인해 보면요. 자, 여기서는 다행히도 이치 다음에 오브가 안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품사가 뭐다? 형용사고 수식하겠죠? 그럼 이 country라는 단어가 주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 수일치 보여요? has. 이 자리에 누가 나오면 틀리겠어요? have 썼으면 틀렸겠죠. 자, 이번엔 이걸 살짝 모양을 바꿔서 우리 아까 배운 걸 한번 해볼까요?
자, each of를 쓰게 되면 단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Each of 해보세요. countries가 되죠. 동사는 그래도 has 바뀔 게 없어요. 단지 여기가 바뀌었죠. 그래서 나라들 각자가가 되죠. 이땐 얘가 주어가 되니까요. 보이시죠? 이렇게. 아, 그래서 each of가 나오면 뒤에 복수가선 명사를 써야 한다. 여기 단수 나오면 틀린다. 아까처럼 country 그대로 쓰면 틀리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Everyone in this room 했는데, 자, 쌤이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했던 거, 주어랑 동사가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얘기했죠? 그 중에 하나인 거야. 자, everyone. 단수라는 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동사 바로 왔니? 아니죠? 지금 뭐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졌어요? 그렇지. 이렇게 주어가 전치사구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수일치 맞춰보니까 want s 붙은 거, 단수 동사 쓴 거 맞잖아요. 어렵지 않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또 하나 그려드릴게요. 전치사구만 있겠니? 그렇진 않겠죠? 자, 정리해보시면 보세요. 우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명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동사가 바로 안 오면 끊었단 말이지.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얘를 수식할 수 있는 게 총 네 가지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중에 문법으로 잘 나오는 건 두 가지지만.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아, 분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자, 보세요. 분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때 혼자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뭘 달고 오겠어요? 보통은 전치사구까지 달고 와요. 그래서 분사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단어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현재 분사 쓸 건지 과거 분사 쓸 건지 뭘 보고 한다고 했어? 요 사이에, 그죠? 요 사이에 목적어가 있는가 없는가도 다 풀어서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동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이게 본동사 자리란 말이지. 지금처럼 주어랑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도 수일치는 해야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있냐? 두 번째는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마찬가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할 때는 혼자 안 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 형용사 구. 근데 형용사 구도 어떻게 생겼냐면 대부분 형용사 플러스 마찬가지 전치사 구형으로 생겼어요. 이걸 우리가 형용사 구라고 해요. 꼭 이건 아닌데 뭔가 더 붙을 거야. 대표적인 거 보여드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본동사 뒤에서 찾아야지. 그러면 이쯤 갔을 때 잠깐 멈춰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일 거냐면 마치 얘가 두 번째 동사처럼 보일 거예요. 그치? 이 두 번째가 뭐보다 본동사다. 혹은 수로동사다 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주어랑 동사는 한 단어씩이라고 쌤이 얘기했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단어씩만 찾아내서 단수동사 맞추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번에 세 번째. 뭐라고 했죠? 우리 책에 나온 거 방금. 그냥 전치사구가 나올 수 있다. 그죠? 기본 해석이 뭐라고 했죠? 기본 해석은 어디 어디에 있는 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치사구가 from으로 시작했다. from으로. 그럼 어떻게 해석할까요? 어디 어디에서 온 주어 이거예요. 이런 people from Korea 뭐겠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되죠. 되죠? 이건 기본 해석이에요. 마찬가지 본동사 여기 쓸 거야. 이번에 네 번째죠. 네 번째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관계사절이라고 알려준 거 있지? 이거야. 관계사절은 무슨 절이기 때문에 형용사절이고 하는 일이 뭐죠?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그죠?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하실 거야? 뭐뭐 하는 일에서 가실 거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봤을 때 이 관계사절이 대체 뭐뭐 있느냐 이거지? 배웠단 말이야. 첫 번째 뭐라고 했죠? 관계 대명사. 두 번째 관계 부사. 하나 더.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있다. 관계 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 관계 대부사는요? 완전한 문장. 얘는요? 완전한 문장. 관계부사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관계부사도 형용사절이에요.
부사절 아닙니다. 해석은 다 동일하죠?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말로 좀 해봅시다. 주어가, 보세요. 주어가 관계사절에 수식을 받으면 뭘 찾는다? 이거죠. 왜? 이 안에 완전하건 불완전하건 동사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는 진짜 동사가 아니지?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동사가 본동사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주어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으면 뭘 찾는다? 두 번째 동사를 찾는다. 그게 본동사다. 오케이?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네 번째 모양이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선생님 말했죠? 문법 문제 나올 때는 대부분 얘 아니면 얘가 나올 거라고. 물론 보기상으로는 이게 다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주로 많이는 보게 될 것이 바로 분사와 관계사절이다. 그래서 분사의 수식을 받건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건 우린 뭘 찾으면 된다? 두 번째 동사를 찾으면 된다. 됐죠? 학교에서는 이렇게 설명 안 할 겁니다.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 단수야 뭐 이렇게 얘기가 끝나고 넘어갈 거야. 그러면 안 돼. 이걸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자, 예문을 확인해 보면 자, everyone in this room인데 주어였죠? 주어가 뭘 수식을 받았다? 전체사고의 수식을 받았다. 수일치. 끝났죠? 자, 그리고 the magazine will be published 나왔어요. 주어죠? 동사 어디 있어요? will be PP형이네. 무슨 태? 이건 수동태. 왜 수동태 썼죠? 목적어가 없거든.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예문에서 없는 것 중에 조금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것도 따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우리 뭐를 볼 거냐면 여기 원오브 있죠? 원오브 중간에 원오브 있죠? 여기 있잖아요. 요거 원오브 복수명사 요거 쓸 거니까 따로 좀 적읍시다. 자, 우리가 원오브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일단 기본형을 좀 써볼게요. 원오브 뜻이 뭐지? 뭐뭐 중에 하나라 뜻은 알고 있죠? 그럼 원오브 뒤에 복수명사가 나온다. 이거 알고 있잖아요? 누가 주어지? 주어죠?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니까 이게 단수동사가 올 자리구나. 그리고 문장은 끝나는구나.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형이죠. 이게 가장 기본형이에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는 모양을 볼게요. One of the 최상급 뒤에는 복수명사 그대로 와야죠. 그래도. 그래도 누가 주어인데? 이게 주어잖아요. 동사는? 와야죠. 그쵸? 그리고 마무리. 자, 이번엔 가장 길게 볼게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그 다음 봐봐. 이제 뭐 나올 자리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동사 쓸 차례잖아. 단수동사로. 근데 단수동사가 안 오고 여기에 주어동사 써본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수식해버리죠. 이게 관계사절. 그러면 이 명사가 관계사절의 수식을 받아도 우리는 뭘 찾는다? 두 번째 동사를 찾는다. 그러면 원이 주어인 건 그대로인데 본동사가 어디 있는 거죠? 얘가 아니라 얘인 거죠. 이해됐지? 이게 본동사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무슨 동사 써야 되겠어? 당연히 단수동사 써야죠. 그렇겠지? 시험 문제 이게 나올 거야.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일부러 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너무 쉽지? 너무 쉽잖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중3인데 이거 안 나옵니다. 그 뭐가 나오겠어?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사명이 얘기했잖아. 명사가 뭐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고?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어. 내가 그 중에 하나만 보여준 거야. 이거 관계사절이잖아요. 분사 들어가도 똑같잖아. 그지? 아니면 아까 우리 했던 형용사 플러스 전치사고 똑같죠? 전치사고 똑같죠? 다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보여준 거야.
이해했어요? 요 구조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린 뭘 찾는다? 두 번째 동사를 찾으면 된다. 그게 본동사다. 됐죠? 다 적었나?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지금 했던 원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애가 하나 또 있어요. 자, 그게 누구냐? 바로 those who입니다. those who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 배웠니?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배운 적 있죠.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보세요. 이 those라는 단어가 주어고 이게 지시 대명사예요. 그리고 보세요. 내가 끊어볼게. 뭘 수식을 받은 것 같니? 지금 보니까 후가 보이는데 뭘 수식을 받은 것 같아요? 관계사절,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은 거잖아. 그것도 주격으로.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뭐부터 두겠어? 주어 자리가 빠져 있을 거고 동사부터 올 거 아니야? 동사 뒤에 뭐 있겠어요? 목적어거나 보호는 있어야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가 또 끊었거든? 이제 뭐 나올 자리겠어요? 동사 나올 자리죠. 본동사. 자, 여기가 지금 본동사 자리인데 본동사 자리예요. 여기가 두어 다시 봐봐. 단수예요? 복수예요? 지시대명사 도우스 뭐야 이거? 복수잖아. 그치? 아, 대세 복수요. 도우즈 알잖아요. 그럼 주어가 복수란 말이야. 지시 대명사니까. 그럼 주어가 복수인데 여기 무슨 동사 쓸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럼 봐라. 쌤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시 대명사라고 했잖아 이거. 대명사잖아요. 지시 대명사니까. 명사가 뭘 수식을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관계사절이니까 무슨 절이에요? 형용사절이잖아. 그치? 이렇게 형용사절의 수식을 받은 거니까 두 번째 동사를 찾으면 돼. 관계사절이니까요. 해석을 그래서 뭐뭐 하는이라고 한다면서. 그럼 해봐. 뭐뭐 하는 사람들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동사 써야 되죠. 어렵지 않죠? 됐지? 네. 이번엔 요거 비슷한 거 하나 보여줘 볼게요. 비슷한 모양이긴 한데 이번엔 those who를 쓰고 나서 이게 주격이라는 거 알고 있죠? 봐봐.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지 얘가? 생략이 가능해지게 되죠. 그러면 요 뒤에 내가 이렇게 ing나 pp형을 썼다고 해보세요. 얘 이름 뭐가 돼 이제? 분사가 됩니다. 맞아요. 그럼 이 분사가는 이름 뭐게? 주어인 명사를 요렇게 수식하는 거 아니야. 그지? 끊어보니까 똑같은 그림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가 분사의 수식 그림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맞지? 그리고 분사가 이렇게 뒤올 때는 혼자 안 온다고 했잖아. 아까 내가. 어떻게 온다고 했지? 전치사구까지 붙어서 좀 더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쓸지 얘를 쓸지 아까 결정해봤잖아. 목적어 따진다며 여기에. 그건 여러분 풀어보면 되고 우리 오늘 배운 건 동사니까. 끊어봤어. 이제 여기가 뭐 나올 자리야? 여기가 본동사 자리야. 그럼 다시 보세요. 주어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지. 이렇게 봐야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도우수가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그냥 도우수 후 뭐 하는 사람들 그 주어가 복수니까 복수동사 온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뭐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졌는지 그림을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됐죠? 자,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또 있어. 많지? 많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수일치는 왜 중요하냐면 수능까지 나와. 그리고 문법 문제 중에 가장 좋아하는 파트야. 문법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파트야.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충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이번엔 내가 뭘 보여줄 거냐면 여러분 책에서 어디 갔냐. 요거 있죠. 띵바디원 색칠해 보세요. 띵바디원. 자, 그것도 봅시다. 여러분들이 띵바디원을 어떻게 배웠냐? 부정대명사라고 배웠죠. 자, 띵바디원은 앞에 뭐가 붙는다고 했냐면 some 붙을 수 있고요. 또 any 붙을 수 있고요. no가 붙을 수도 있고요. every 붙을 수도 있죠.
그럼 얘네들 뒤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thing, body, one 붙여서 만드는 게 뭐다? 부정, 대명사다. 자, 이 부정 대명사는요, 보세요. 단수 취급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주어일 수 있잖아. 이렇게 띵 바디 원어로 끝나는 것들이 주어가 될 수 있잖아. 그럼 다시 한번 얘가 주어가 되면 뭔 취급한다고요? 그럼 동사는 뭘 쓰겠어요? 당연히 단수 동사 쓰는 거예요. 그치? 자, 이번엔 조금 더 응용 버전. 이번에 내가 something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something that, 그리고 나서 is, are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뭘 쓸까? cool 할까요? 뭐가 답이겠어요? 이 대시 무슨 대신데? 주격이잖아. 주어가 빠졌고 동사니까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의 수는 뭐에 맞춥니까? 선행사의 수에 일치시키잖아요. 근데 선행사가 something이요. thing으로 끝나. 뭔 취급할까? 단수 취급할 거니까 이게 맞겠죠. 그럼 something that is cool 되죠. 시원한 것. 멋진 것. 지금 일부러 보여주는 거야. 왜냐면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동사라는 게 본동사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응?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말했지 내가. 수일치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주격관계대명사의 동사의 수는 어디에 맞춘다? 선행사의 수에 일치시킨다 라고 배웠는데 그 선행사가 이렇게 띵 바디 원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면 뭔 취급할 거야? 단수 취급할 거야. 그러니까 단수도 쓰는 거야. 그 다음 보세요. 주격관계되면서 비동사 생략할 수 있잖아. 맞지? 생략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잘 부르는 거 something cool, 멋진 거 되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원래. 신기하죠? 자, 다 적었나? 또 있습니다. 아예 많다. 그치? 근데 어렵진 않잖아. 많을 뿐이지. 맞지? 어려운 건 아니야. 많을 뿐이야. 그래서 복습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보여줄게. 하나만 더 하면 돼. 안 어려워 이제. 굉장히 쉬워. 너네 잘하는 거야. 제일 잘하는 거. 자, 그냥 해볼게. The rich. 뭔 뜻이냐? 부자들. 이번에도 해볼게요.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또 해볼까요? The young. 젊은이들. The old. 늙은이들이야? 노인들. 자, 이번엔 the sick. 아픈 사람들이죠. 자,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해석을 뭘로 했냐면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네들 원리가 뭐냐? the 플러스 형용사예요. 이게 원리예요. the 플러스 형용사는 무슨 취급할 거냐? 복수 보통 명사예요. 자, 그러면 복수야. 됐지? 복수 명사야, 복수 명사.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주어 자리에 온다고 해봐. 어? 그럼 뒤에 무슨 동사 쓰겠어요? 당연히 복수 동사 쓰겠지. 그렇지? 이게 나와요. 그럼 연습해봐. 더 sick이라며. 이것만 해볼까? 더 sick을 늘려봐. 어떻게 바꾸면 되냐? 이렇게 바꾸세요. sick people. 같은 말이지. 그래서 형용사 플러스 복수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봐봐. 더 rich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rich people. 더 poor는 poor people. 다 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people이잖아 전부 다. 복수지? 복수야. 쉽죠? 이해하면 된다. 어려운 거 전혀 없다. 외우고 싶다, 그지? 안 어려워요. 말했잖아. 어려운 게 아니야. 양만 많을 뿐이야. 다 적었죠? 다 하셨어요, 이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더 플러스 흥용사 된 거 있죠? 요거 하신 거예요. 색칠을.
이거는, 자, 이거는 알 걸 안 하는 건데, 봐봐. both A and B. 두 개잖아. 항상. 복수지. 동사는? 복수동사. 안 적을게요. 이건 다 아니까. 알지? 근데 이거 나오면 틀리지 마. 안 해줬다고 틀리지 마. 설마. 안 틀릴 거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해본 것 같고요. 자, 밑에 문제 같이 해봅시다. 자, all of the information 나왔죠? 자, all이 떴어요. 누가 주어야?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라고 했는데 information이 나왔어. 정보라고 하면 끝나면 안 돼. 그치? 뭐예요? 불가산 명사지. 그치? 불가산 명사야. you see. 불가산이에요. 뭔 취급할 건데? 단수 취급할 거니까. 무슨 동사 쓸까? 단수 동사 써야겠네. 답은요? was. 아니었다니까 과거겠죠. 그죠? 어. 항상 수일치 먼저 신경 쓰시고 시제도 신경 써야죠. 자, 두 번째 보세요. each of가 나왔는데 우리 기억해 봅시다. 먼저 해볼게요. 아까 우리 해봤는데 each of가 나오면 뒤에 뭘 쓴다고요? 복수 명사를 쓴다. 정확히는 복수 가산 명사인데 누가 주어입니까? each가 주어고 이게 대명사라고 했습니다. 단수 취급할 거니까 동사도 단수 동사가 오겠죠? 그럼 보자. each of us가 나왔잖아. 일단 첫 번째 확인할 점은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 여기고 두 가지 확인하는 거야. 복수 명사 왔죠? 괜찮네. 네. 누가 좋아요? each가 좋아다. 그러면 동사는 뭘 써야겠어요? 여기도. 그렇지? 답은 뭘로 할까요? 어, has. has a different eating habit. 식습관이죠? 어, 각자 다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됐나요? 자, 이번에도 두 번째. most of가 나왔어요. 누가 좋아하죠? of 뒤에. 자, 우리 조금만 남았으니까 이건 마저 할게요. 카메라가 열받아가지고 꺼져버렸네. 같이 보자. most of my friends 나왔는데, 이게 좋아겠죠?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복수 동사를 쓸 자리겠네, 그지? 다 뭘로 할까요? 어, 투마로도 보일 거야, 그지? 뭘로 한다고요? 이거요? 아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아, 투마로우인데? 이거겠죠? be going to잖아. 우리 be going to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할 예정이다. 배운 적 있죠? 어, 그래서 will을 쓸 수도 있겠지만 will을 쓰면 will go to 쓰겠죠. 그죠? 그래서 are going to 써야죠. 자, 이거 넘어가기 전에 우리 외워보세요. 다시 한번 봐봐.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인 것들 이 앞글자를 외우셔야 돼요. 자, 오늘은 못 외웠을 거니까 불러보세요. 읽어도 돼요. 뭐뭐 있다고 했냐. all, some, any, half, percent, most, the rest, 분수, majority. 외우세요. 많이 나옵니다. 쌤이 안 써드린 것 중에 하나가 더 있긴 한데 뭐냐면 이건 굳이 안 썼거든. 봐봐. 얼라더블을 보여드렸어요. 이거 봐봐. 이거 외울 게 아니거든. 통째로 뭐겠어? 어, 통째로 형용사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얼라더블은 뒤에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다 쓸 수 있다고 했거든. 만약에 가산명사를 쓰게 되면 복수가산명사를 쓰게 될 거 아니야. 복수간산이란다. 복수 가산 명사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 불가산 명사를 쓸 수도 있잖아요. 둘 다 올 수 있잖아, 얘네들은. 그럼 그래도 누가 주어야? 형용사기 때문에 얘네들이 주어가 돼요. 근데 얘가 주어가 될 때랑 얘가 주어가 될 때랑 다르겠지. 그럼 생각해보자. 복수 가산 명사가 왔을 때는 뒤에 무슨 동사를 쓰겠어요? 복수 동사를 쓰겠고 불가산 명사가 오면 단수 취급할 거니까 단수 동사가 오겠죠. 이것도 문제로 나와요. 선생님들 가끔 이걸로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 같은 문법이에요. 자, 얘하고 좀 다르지만 따로 알려드린 겁니다. 생각나서. 자, 다시 한번. of 뒤에 있는 명사를 주어라는 건 누구누구 있다? all, some, any, half, percent, most, the rest, 분수, majority. 9개 적어드렸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세요. 나온다. 알겠지? 예. 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리하세요. 노트 정리하세요. 네.